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 보잉, 웨이페어, 벡터 애퀴지션.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에 대한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3대 지수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과 양호한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3대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95% 상승했고 S&P 500이 2.3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3.01% 급등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3.3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IT가 3.1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금융이 3.12%, 그리고 에너지가 2.58%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0.16% 상승하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0.97%, 헬스케어가 1.22%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믹스탁이라고 부르는 그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로 오늘 역시 변동성이 컸는데요. 게임스탑이 18.34% 급등했고요. 코스가 13.41%, 블랙베리가 8.56%, 그리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14.61%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치과 및 구강용품 업체인 덴츠플라이 시로나입니다. 12.51% 급등했고요. 다음으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가 11.04% 상승했습니다. 또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자산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인 원오크,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회사 유니폼 업체인 신타스,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인프라 리츠인 SBA 커뮤니케이션즈가 2.8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리튬 업체인 앨범알,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와 카니발, 창고 전문 리츠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의류업체인 테피스트리, 금융서비스 업종 리츠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무선통신 인프라 리츠인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 동종업체인 아메리칸 타워, 커피 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빅6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은 5.39%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6%, 아마존닷컴은 1.72%, 알파벳은 2.36%, 페이스북은 2.83% 상승했습니다. FIS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 결제에서 디지털 지갑을 통한 결제가 현금 결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오프라인 결제에서 40%에 이르는 비중이 무접촉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2023년에는 현금 이용 비중이 전체 오프라인 결제에서 13%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종으로 언급된 종목들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6.3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금 미국 내 270개 소매점이 재오픈을 완료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현재 동산에 노조 설립 투표가 진행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동사의 5G 인프라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반도체 업체인 마벨 테크놀로지스와 제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41%,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아마존닷컴은 0.06% 상승 중이고요. 알파벳은 0.02%, 페이스북은 0.13%, 그리고 테슬라는 0.62% 각각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치과 및 구강용품 업체인 덴치플라이 시로나는 오늘 12.51%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XRAY이고요. 전일 장 마감,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감소했지만 EPS는 19.2%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의 실적이 고르게 증가했다는 평가이고요. 2021 회계연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12% 넘게 상승했고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22% 급등한 상황입니다. 또 관련 업체죠.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오늘 상대적으로 0.3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동통신 인프라리치인 SBA 커뮤니케이션즈는 오늘 2.8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BAC이고요. 오늘은 위험자산 선호 증가에 따라서 리츠 업종이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5G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동종업체인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이 오늘 1.3% 하락했고 아메리칸 타워도 1.0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및 방산업체인 보잉이 오늘 5.8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BA이고요.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안 에어라인이 동사의 777 그리고 787 기종과 에어버스 등 항공기 70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동사의 737 맥스 25대를 추가로 주문하고 빠른 인도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기 관련 업체인 홈엣 에어로스페이스도 2.99% 상승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 역시 8.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잉은 장마감 후에도 0.14%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가정용 내구재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웨이페어가 오늘 16.1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 W이고요. 트러이스트 증권이 향후 가정용 내구재 부문에서 동사가 카테고리 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인데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는 315달러에서 37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웨이페어는 주가가 한 16% 정도 빠진 상태였는데 오늘 상당폭 만회를 했고요. 룹벤처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드래프트 킹스가 오늘 11.68% 급등했고요. 보스턴 비어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오늘 6.3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웨이페어는 장마감 후에는 현재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벡터 애퀴지션이 오늘 36.10% 급등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로켓 및 우주 운송 스타트업인 로켓랩과 합병에 동의했는데 이 합병은 2분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36%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고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오늘 3.5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75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펜 내셔널 게이밍으로 스포츠 및 온라인 배팅, 갬블링 회사이고요. 0.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2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업종의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LOK이고요. 11.42% 급등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로 5.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주말까지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어느 정도 가격대가 회복되면서 관련 ETF인 블록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스코 솔라 ETF가 오늘 5.68% 상승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TAN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39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10.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1% 상승 중이고요. 지난주 증시 급락에 따라서 태양광과 마리아나 등 비트코인 등의 업종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